어서오세요. 프리티다이기입니다. 자, 프리트먼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핑크펑키금입니다. 지식제였나보다. 23년 12월 4일날 지식제를 했네요. 3월 20일날 심었다가, 다시 12월 4일날 지식제를 했었네요. 그 해. 근데 예쁘게 컸어요. 예쁩니다. 너무 예쁘게 컸네. 핑크핑크하니 너무 예쁘네. 꼭, 뭐지? 이게 무슨 금이라고 그러지? 그게 금같이 생겼네. 와, 예쁘다. 아름답다. 예쁘다. 근데 하엽은 거지 같아. 하엽 진짜 많다. 야, 얼굴인데 그럴 거야. 쟤는 도대체 하엽이 왜 저렇게 많은 거야? 그럴 거야. 울고 싶어요. 진짜 하엽은 울고 싶습니다. 하엽 장난 아니에요. 너무 슬퍼요. 아주 하엽이. 이 하엽에다가 아주 그냥. 여름 다 그래도 이쁘게 자랐네. 얘가 아마 제가 제식제 해줄 때만 해도 우리 고객님들께 그랬을 거예요. 아, 얘 너무 웃기게 자랐다고 아마 그러면서 심란하다는 소리 해가면서 아마 분갈이 했겠지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얘한테 뭐라고 뭐라고 해가면서 막 했겠지요. 아마도 제 성격에 얘한테 구박을 있는 대로 하면서 지가 못 키웠다고는 안 하고. 뭐 지금도 보세요. 하엽이 아주 그냥 이렇게 매력있고 매력덩어리인 아이한테. 와, 그리고 약물을 줬었는데 약물이 지금 거의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물이 없었던 거야. 약물도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물고팠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주 쪽쪽 아주 그냥 싹싹 그냥 빨아 올리는 거예요. 물기를 그냥 싹싹 그냥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너무 예쁘게. 사랑스러워. 이렇게 보니까 깍지도 한 개도 없고요. 자, 하엽대 주면서 깍지가 있는지 균이 탔는지 목대가 아픈 건 아닌지 요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꽃대가 있는 거 꽃대 좀 제거해 주고 요망한 꽃대 주면서. 예뻐요. 너무 예뻐요. 얘가 핑크펑키금. 요거 가격이 굉장했죠. 가격이 사악해서 요걸 품으신 분들은 품고 못 품으신 분들은 또 다음 기회에 가격이 저렴해. 지금은 외두 사이즈도 있던데. 이게 외두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후로 외두도 막 가격 조금 저렴하게 나오고 했던데 글쎄요. 제가 이 아이 품고 그 이후로는 작년 여기 있네요. 옆에 있네요. 옆에 지금 하얀들이라 있네. 8월 달에 또 식재하나 이 쟤도 아마 미리 얘때 갖다 놨나? 요때 판매하고 제가 판매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색깔 너무 이쁩니다. 아주 환상입니다. 자, 그래서 요 아이 요렇게 좀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이. 와, 하얗 좀 보세요. 와, 요 수기분에다 제가 식재를 했었네요. 근데 이 수기분 자체가 지금 거의 15cm 화분일 거예요. 아마 큰 딱한 사각분에다 식재를 했네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얘가 대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데다 식재를 해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사이즈였을 거예요. 와, 이 하엽 좀 보세요. 장난 아니야, 하엽이. 그리고 여기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약간 무른 잎이 있죠, 지금 보니까. 여기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아, 너무 싫어. 꽃대야, 꽃대. 또 꽃대에서 또 그랬어. 아, 물 타고 내려가세요. 그래서 저 입장을 또 이렇게 만들었네. 정말 이 꽃대하고 나하고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유, 제 불찰이에요. 게을러서. 꽃대하고, 자, 여기도 보면, 여기 까마까못해요. 자, 여기가. 이게 지금 꽃대를 보니까, 요거 보세요. 자, 얘가 지금 보이시지도 않죠? 요거에 꽃대를 빼주다가 꽃대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져가지고서 이 아이 하나로 인해서 지금 입장이 세네 장이 지금 다 무름이 온 거예요. 와, 대단하다 너. 꽁대기만한 너. 너 정말 대단하다. 자, 여기 좀 까뭇까뭇한 거 좀 뜯어줄게요. 까뭇까뭇한 거 좀 뜯어주고 티슈 이렇게 주고. 자, 여기도 보면 여기도 또 그런 게 있어요. 요거 있고 요거 뽑아주고요. 이렇게 뽑아주고 또 다시 요것도 마저 옆에 있는 입장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좀 뽑고 여기 좀 긁어주려고요. 여기 혹시 물러 들어갔나 싶어서 여기 그러면서 티슈로요 여기 좀 닦아줄게요. 아까 제가 약을 줬거든요. 수상 이것도 모르고 여기다 약 줬는데 약은 잘 준 것 같아요. 살균제를 오늘 잘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아픈지 몰랐잖아요. 자, 와, 또 뜯어. 여기도 그냥 뺑 돌라서 뜯어야 되겠네. 얘 보니까 지금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기도 꽃대. 지금 꽃대가요. 반 뚝 끊어져가지고서 여기서 새카매 해갖고. 어쩌면 좋니. 여기도 좀 닦아줄게요. 또 새카매 졌어. 이렇다니까요. 아주 꽃대 습격이야. 진짜. 그니까, 바지런해야 돼. 이, 진짜 다육이 하면서 바지런해야 돼. 꽃대, 이쁘다고 꽃대 놔둘 것도 아니고. 이 꽃대도 정말. 잠깐 볼 때 보고 꽃대 싹 마르면 잘 뜯어주고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항상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우리 고객님들께 말씀드리지만 꽃대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는요. 애가 아주 바보가 돼버려요. 꽃대 때문에. 여기도 그러네. 자 여기도 얘도 여기 지금 이러고 망가지고 있죠. 자 요것도 좀 닦아주겠습니다. 지금 한 바퀴 뺑돌아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야 그 조그만한 게 그때 꽃대 뺀 자리는요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까맣게 여기는 자르기 싫은데 여기서 조금 더 진행되면은 제가 이 아이를 여기를 커팅을 할 거예요. 커팅을 해서 얘는 그렇게라도 살려야 돼요. 지금 자 여기 뺑 눌러서 지금 다 잘라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여 이 밑에도 또 한번 볼게요. 또 여기는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도 전쟁이네. 전쟁을 하고 있네. 자 여기도 꽃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너무했다. 꽃이 폈다는 거는 애가 건강해서 나 건강해서 꽃 피고 있어요 하고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있었던 건데 나 예쁘게 꽃 폈어요. 나 건강해요 한 건데 그 이후에 후 관리를 잘 못해줬네요 제가. 그리고 디비따 약만 주면 되는 줄 알고 에이. 그러다가 이 하엽을 너무 덕지덕지 갑옷 입듯이 입고 있으니까 통풍도 안 된 거예요. 보면 여기가 밑에가 자 여기도 또 이 꽃대부터 시작한 거예요. 꽃대부터 새까맣죠. 이렇게 하엽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자 애가 문제가 있는 아이는 통풍도 안 되고 그런 아이는 하엽이 이렇게 새까맣으면서 하엽부터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새까맣게 우와 안 예쁘다. 그리고 여기를 밑에를 조금 바람이 들어가게끔 조금 들어 올려주고 조금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지대를 좀 세워주고요. 살겠나. 얘도 분갈이를 한번 날 잡아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화분을 조금 작은 분으로 옮겨서 쟤처럼 지금 저 아이처럼 조금 들어 올려서 식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와. 지금 여기도 또 꽃대가 또 나오네. 와 얘는 여기 손깍지도 있네. 여기 보면 자 여기 손깍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깍지가 있죠. 와 얘는 따로 격리를 시켜서 깍지 약도 좀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가지로 퍼부어서 약을 했는데도 이렇게 탈놈은 탄다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찐덕찐덕 요게 깍지예요. 자 이렇게 까맣게 하얗게 있지요. 이런 거 깍지입니다. 보입니다. 얘가 요거 때문에도 얘는 따로 격리를 시켜서 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손깍지는 한번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잘 죽지도 않아요. 콜라당 깨벗겨서 그냥 전부 다 목욕을 시켜야 돼요. 샤워를 시켜서 약을 흠뻑 쳐놔야 돼요. 그래도 한 방에 잡아지지 않으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몇 번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버려. 그리고 자 그리고 티슈 하나 꺼내서 핀셋 좀 닦고 자, 그리고 또 이쪽도 또 이쪽 아이도 볼까요? 자 여기도 또 꽃대가 있죠. 꽃대가 많은 아이들은요 그 꽃대 있는 자리에서도요 그 곰팡이만 생기는 게 아니라 꽃대 있는 자리에서도 깍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은 깍지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균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두 개 다 해요.
진짜 심하다. 근데 깍지는 아까 용케도 여기 이목대만 여기만 얘만 그러네요. 얘만 나머지는 괜찮네요. 어 여기도 얘도 바로 옆에 있는 아이 얘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얘도 그러면 얘도 한번 뜯어볼까요? 얘도 뜯어. 야 이렇게 어우 징그러워. 너무 지저분하고 징그러워. 어 얘가 이러고 있는 사정인지 모르고 세상에. 얘는 아무래도요 전부 다 다시 분리를 시켜갖고 약을 한번 치고 얘는 다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뽑아서 제가 약에다 한번 싹 담궈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야. 자, 얘는 일단 이렇게 될 게 아니니까 뽑을게요. 바람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하고 정리해서 제가 뽑을게요. 이런 거를 미리미리 찾아내지 못하면은요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어요. 약도 헛줬어. 제가 약을 헛줬지. 약을 헛으로 줬다 소리예요. 그냥 제대로 똑바로 보고 아이를 그러니까 하엽을 먼저 뛰면서 봤으면은 아마 얘가 아픈지 안 아픈지 얘가 깍지가 있는지 없는지 봤을 텐데 하엽을 안 뛰고 약부터 주먹국으로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하엽이 너무 많으니까 하엽 뛸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약부터 줬는데 얘는 문제가 생겼던 아이 그런 아이입니다. 자 다행히도 밑에는 깍지가 없네요. 여기 밑에는 뿌리 쪽은 깨끗하네. 그러니까 워낙에 밑에는 제가 살충살균에다가 이 그 저면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는 없는데 다 위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밑에서 위로 올라온 건지 아무튼 위에서 이렇게 옮겨서 생긴 건지 얘가 생겼네요. 아무래도 심을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심었겠지요. 작년에 심을 때는요. 와 얘는 일단은 제가 수돗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얘는 관리가 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식재를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뽑았습니다. 다 뽑아서 다시 얘는 수돗물로 깨끗이 요런 사이사이 전부 다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전부 다 관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얘가 괜찮아지면 그때 식재를 영상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식재했던 핑크펑킥은 하나는 아주 그냥 깍지로 그 짓고를 면치 못하고 있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자 화면 영상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을 바꿔서 자 요 아이는 예쁘게 잘 컸는데 자 이쁩니다. 얘는 너무너무 예쁘지요. 이렇게 목대도 예쁘고 목대도 너무너무 깨끗해요.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랐는데 한 녀석은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랐고 한 녀석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깍지 타서 엉망진창이 된 손깍지 그것도 아주 요망한 손깍지가 탔어요. 그냥 가루깍지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조금 집중 관리가 필요한 그런 아이 같습니다. 예쁘게 잘 관리해서 일단은 잘 살려보겠습니다. 근데 한 목대 정도는 못 살릴 것 같고요. 다른 아이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어서 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여름이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름이라서 조금 손깍지가 요망하도다 나쁘네. 자 여기 이렇게 탔어요. 지금 보면 안타깝다. 잘 관리해서 우리 고객님들께 괜찮아졌습니다 하고 식재 영상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런 아이 보이시면 얼렁얼렁 뽑아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약치고 그늘에서 말려주셔야 됩니다.